MB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김영수의 책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를 소개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 꼭 전문 작가는 아니어도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시와 소설로 등단한 작가 김영수의 책을 참고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가는 대학 일대에서 15년 넘게 문학에 대해 강의와 담론을 나누면서 말로 했던 강연들을 다시 글로 정리해 작가 수업 시리즈를 내게 됐지요.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 오늘 소개하는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인데요. 작가 김영수 씨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큰형님이 군대를 갔는데 어머니가 그만 크게 상심해서 병을 앓으셨다지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자니 마음이 하도 아파서 큰형님 부대의 중대장님 앞으로 편지를 썼다고 해요. 편지인즉슨 백설이 분분히 내리는 날에로 시작하는 그야말로 참 촌스러운 내용이었죠. 글씨를 모르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문학이라곤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 아들이 써내려간 이 편지글.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보름 뒤에 큰형님이 특별 휴가를 나왔다는 겁니다. 중대장님께서 너는 동생의 편지를 받고 보내는 거니 집에 가서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드리고 와라 이랬다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 마음을 정성껏 글자에 담아서 전달을 하면 그것이 나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는 머나먼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무슨 일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서 그 위대한 문학적 기적에 전율했다고 고백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이고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마치 옆에서 소근소근 이야기 들려주듯 편하게 써내려간 오늘의 책 김영수의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입니다.